안녕하세요. 제가 막 달려서 따라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팟짱에서 오장박이 예. 간다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첫날 왔었잖아요 여기. 네네. 취재하러 왔었는데 네. 그때보다 좀 얼굴도 많이 타시고 예.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 뭐 요즘, 제가 자전거 네. 150km씩 타던 놈인데. 아 그래요. 체력은 아무 문제 없고 다만 네. 성대가 아. 유지하면서 성대가 조금 예 무리가 돼서 네. 목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팟짱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보고 계신데요. 아, 정말 예.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아 예. 판세가 좀 어떤가요 보실 때? 처음에는 여론조사 때 더블 맞아요. 스코어로 예. 나왔죠. 걱정 많이 하세요. 물론 뭐 500 샘플의 유선전화 RDD ARS라서 뭐 저희 지지층이 상당히 참여할 수 없는 구조긴 하지만 네. 여하간에 오차범위 밖으로 더블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이들 실망하시고 놀래시고 네. 하셨을 건데 맞아요. 제가 계속 처음에 23% 차이 그다음 13%, 9%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이제 시민들 만나러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다니면서 예. 바라보시는 그 눈이 눈빛이 예 그냥 뭐 아주 차갑게 하신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눈이 동그라지셨어요 이렇게. 조응천이다. 예 미소를 그리고 알아보시고 네. 알아보시고 또 손 잡으면 예, 꽉 네. 잡아주시고 분발해라. 처음에는 분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분발해라. 그러니까 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뒤지는 거 아니니? 아, 그건 너 찍어서 너 찍어서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다가 요즘은 네. 당선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3월 31일 첫 일정으로 남양주에 와서 조응천 후보를 만났던 게 정말 엊그스케 같은데 네. 이제 선거 중반,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보니까 이것도 눈에 띄어요. 네. 자, 조응천 4명의 대통령이 부른 사람. 네. 오, 이 피켓을 목에 걸고 계시고요. 네. 자, 뒤에 보니까 KTX, GTX 시대, 송도, 삼성, 남양주라고 하셨네요. 네. 첫날 만났을 때 교통 문제 말씀하셨고 네, 네, 네. 여러 가지 공약, 지역 현안 해결을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어필이 좀 되고 있나요? 주민분들께? 예, 우선 네. 선거 공보가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면서 그간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조응천이라는 사람과 네. 남양주에 출마한 조응천이라는 사람은 서로 연관을 짓지 못하시다가 공보 보시고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그 조응천이야? 이제 그렇게 되신 게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당연히,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밀감이 더 들겠죠. 그래서 바라보시는 눈이라든가 손길이 훨씬 더 따뜻해졌고, 네. 교통 문제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맞아요. 자존심 상해 하시고요. 네. 분당, 한번 봐라. 거기는 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 이게. 네. 굉장히 자존심 많이 상해하시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네.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경춘선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종합병원이 없어요 여기에 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저기 아산병원까지 가야 됩니다. 심각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좀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병원 네. 이쪽으로 예,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그게 뭐 황당한 얘기 아닙니다. 조응천 네. 거짓말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거짓말 못해서 지금까지 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추격받았어요. 예. 네. 아유,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예. 하라해도 못하고. 처음보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지지율 네. 격차도 줄어들고 있고 이제 막판 스퍼트를 올릴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왔습니다. 거의 똔똔 아니면 조금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판 스퍼트? 오, 제가 네. 체력 하나는 가봐입니까? 자전거 타시고 예, 계속 예. 다니시고 아무리 해도 네. 말 안 하고 그냥 다니기만 하면은 네. 뭐 몇백 킬로라도 걸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성대가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네. 월등한 체력을 바탕으로 계속 바닥 누비면서 손잡고 눈 마주치고 네. 예, 뭐 말씀 나누고 그렇게 스킨십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그 저희가 당에서 이제 경제 실적 문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말씀을 하시면 네. 좀 동감을 많이 하시나요? 그럼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예. 네. 그리고 저 지금 폐업한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군다나 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식당 서빙 보던 후보 아닙니까? 맞아요. 예. 아, 눈물을 흘리셨던 네네. 자영업자의 눈물을. 그러니까 다들 말로는 자영업자 얘기하는데 네. 그건 생각을 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아... 저는 몸으로 부대끼면서 살아왔던 예. 자영업자. 맞아요. 의례 자세가 몸에 착착 달라붙는 후보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유권자를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예. 그러니까 저 있죠? 지금까지 식당하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가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어디로 오시죠? 아, 저 평내 호평역으로 오십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동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예,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예, 예. 네. 예, 저희가 뛰어서 이동할까요? 걸어서 아, 빨리 가야 되나요? 아, 50분까지 오세요. 아, 그래요? 예. 걸어가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예, 50분까지 하겠습니다. 50분까지 맞죠? 네. 빠른 걸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네네.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조홍천 후보가 저희 팟장에 출연한 다음에 네. 또 이미지 예. 캐릭터 하나 얻으셨잖아요. 예, 그럼요. 그것도 정말 호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엄청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선거권 없는 네. 영유아들이 예.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어, 뽀로로 아저씨다. 예. 안녕. 안녕하세요. 뽀로로 닮았어요? 야시장 가면 네. 초딩 중딩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사진 찍자고. 아 예. 야 무슨 진짜 만화 캐릭터가 살아서 예. 온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저는 네. 아 얘들이 빨리 컸으면 하는데 저희 캠프 사람들은요. 네. 소동료라고 있잖냐. 아. 예. 이게 다 좋은 징조다. 대한민국 어느 후보가 네. 어린이들이 초딩이 중딩이 달려들어서 사진 찍자고 하냐. 그래요. 예, 맞아요. 연예인 출신 아닌데. 네. 예. 야, 그럼 이제 앞으로 미래도 밝은 모습이네요. 그럼요. 아이들이 예. 크기 때문에. 예. 아무 해도 제가 예. 뭐 살아온 역정이 좀 특이하고 네. 진정성 있게 이때까지 예, 살아와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아요. 어, 고민이 많으세요? 저 지금까지 1번만 찍은 사람인데 네네. 그래요? 후보는 2번이 좋은데 네. 어떻게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당보고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2번 하나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 후보가 네. 중요하죠 저는 네. 예 네. 정말 역대급 후보입니다 저는 하여튼 뭐 예 네. 한번 찍어보세요 네. 아니 익숙한 걸로 네. 네. 그냥 찍으셨다가 네. 지역 발전 안 되고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드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정말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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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를 못해서 그렇지. 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아부를 못해요. 아,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네. 감사합니다. 2번입니다. 네. 아이고 저 위에 파란 걸로 좀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야, 어 여기서 제가 민심을 또 네.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네. 아, 그동안 찍어왔던 네, 네. 그걸 못 버리셔가지고 익숙한데 네. 왜냐하면 상대 후보께서는 이 지역에 10여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초상집이나 각종 행사 어. 뭐 관변단체 고문 네. 뭐 이런 거 맡으시면서 늘상 같이 어. 계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하신 분이고 네. 저는 여기 온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또 약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약점이죠. 네. 이 지역에서는 그거 많이 따집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지역사회 이런 게 또 끈끈하니까요. 예, 지역이. 그래서 제가 낡은 익숙함을 선택할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종철입니다. 네. 빠른 변화를 원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네.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역 주민들이 잘 네. 따져보시고. 네네. 그 전까지는 네. 너 누구니였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그냥 아세요. 아, 어. 종천이구나. 네네. 아. 급이 다른 놈이 왔다. 어. 센 놈이 왔다. 어. 근데 저놈이 예. 과연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을까? 요 고민. 야. 그래서 제가 저 방송 TV 토론에서 네. 저 되거나 떨어지거나 당나이 관계없이 여기에 뼈를 묻는다. 아. 난 여기 죽을 거다, 여기서. 네. 그리고 후보 연설. 방송, 네. 선거 방송에서 후보 연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또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처럼 잊혀질 권리가 없는 세상에서 네. 방송에 나가 두 번씩이나 이 지역에 뼈를 묻고 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정말 많이 바뀌고 있고
그 여세를 몰아서 네. 어떻게 선거 결과까지 이끌어내느냐 네. 그게 관건이네요. 다만 한 네. 가지 끝까지 예. 참 마음에 걸린 게 이제 야권 분열이죠. 힘을 모아서 예. 최대한 총력을 해야 조금 이길까 말까 한데 네. 아우,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지금 야권 분열로 네. 다 이, 모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많은 부분이, 분들이 예. 너무 걱정을 하세요. 문재인 전 대표도 이걸 계속 강조하시고요. 호남에서 예. 강조하시고요. 그래서 구리 남양주 지역에 네. 종교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저 단일화 촉구하시는 그런 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 후보들, 3번 후보들 네. 다 모여라. 문고로 잠그고 한번 얘기하자. 네. 2번 후보들은 왔는데 3번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좀 뵀으면 좋겠다, 뵙시다 하는데 네. 뵐 수가 없고요. 이제 뭐 유권자들께서 단일화 시켜주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힘 그리고 네. 전략적 투표 여기에 호소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1등이 다 먹는 네. 이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네. 하에서는 2등이란 거는 3등이란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당 투표는 이게 누적이 되는데 네. 그런 말씀을 유세 때 네.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늘 빼면 이틀밖에 유세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자, 오, 많은 지지자분들이 나오셨네요. 아, 이 일요일 오전인데 감사합니다. 네, 지지자분들이 감사합니다. 나와서 조응천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예, 아, 많이 모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남양주 박정우 아니요, 아니요 박정우. 저는 지금 한 게 아니었어요. 네, 자 이제 곧 있으면 문재인 전 대표가 오실 거예요. 네, 한 10분 있으면 오실 거예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오늘? 아, 이번 아니요, 개소식. 개소식 때 오시고요. 예, 오셨고요. 개소식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조응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정말 엄선한 영입자다. 아. 그리고 이 정부에서 네. 꼭 낙선시키고 싶어하는 1번이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 당에서 큰 제목으로 쓰일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들 이상 꼭 좀 지켜주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문재인 전 대표가 3고초려 10고초려에서 우리 후보님을 모셨는데 네. 그 마음 그 진정성을 가지고 또 이 지역에 오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조응천 후보를 어떻게든 국회에 입성을 시켜서 큰 제목으로 쓰고 싶다 네. 이런 것을 오늘 또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예 예. 네. 저도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 뭐 진심이면 통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진심으로 다 하고 있고 네. 우리 또 문 대표님 오셔가지고 정말 왜 조응천이 필요한지 내년 대선 또 20대 국회에서 조응천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네. 문 대표님께서도 아마 말씀 또 하시리라고 믿고요. 네. 결국은 뭐 진심이면 통한다는 그거 그 단순한 진리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아, 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유세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다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기 저 우리 네. 아내라고 아, 예, 아내 저 미키마우스 지금 덮어 쓰고 있죠? 네. 예. 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예.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잠깐 가서 아내하고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네. 시민을 만나고 계시고 이따가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